엄청난 아주 다큐야. 그런데 저기 한 방울의 물이 땅에서 딱 솟아. 한 방울의 물 퐁퐁퐁 이래 솟아. 그것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가지고 저 큰 황하강이 되는 거예요. 그 황하강이 그 홀라 그 장강이 있고 황하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강의 문화는 이야기가 안 돼. 그런데 황하의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 그것도 보면은 신기해요. 저기 장강은 물이 맑아요. 그런데 황하강은 그렇게 그런 노란 황토물이라.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들어와. 바다에 들어와가지고 한참 동안은 바닥까지도 누런 색깔로 하다가 얼마 가지 아니하면 전부 파란색으로 변해버려. 전부 푸른색이 돼버려. 거기에 수많은 계곡의 물이 섞이고 섞여가지고 바다에 들어오면 전부 뭐 푸른 물, 맑은 물, 짠 물, 짠 맛으로 이렇게 변해버려. 그게 평등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디 황하강 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낙동강, 압록강 무슨 물, 뭐 두만강 할 것 없이 전부 물이 흐르고 흘러서 결국은 바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모든 것을 평등한 이치로 바꿔놓는 그러한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특별하고 아주 희귀한 그런 법이 있다. 뭐냐? 일체를 평등하게 한 도장이다. 그런 말이야. 전부 평등하게 도장으로 다 찍는 거예요. 중생 보물급 천리를 중생들과 또 바다에 있는 온갖 보물들 그리고 개천과 강에서 흘러오는 그런 것들을 보실 포함 무속의 하나니 널리 다 포함해서 막는 바가 없나니 전부 다 받아들이죠. 어느 것도 안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뭐 오물도 받아들이고 시체도 받아들이고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태풍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홍수가 나가지고 숱한 그 집이 떠내려가고 숱한 생명체가 다 떠내려가가지고 그런데 떠내려가도 바다는 다 거부하지 아니해. 바다 입장에서는 거부하지 아니해. 무속어라. 하나님 무진선정 해탈자의 다음 없는 선정과 해탈한 사람 불보살의 위평등인 여겨시라. 평등한 도장 진리의 도장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진리의 도장이 또 또한 이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 대해 큰 바다에다가 이제 불보살의 그런 그 선정과 지혜와 해탈을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복덕 지혜제 묘행을 복과 덕과 지혜 있는 모든 미묘한 행을 일체 보수 무연종이라 일체를 널리 닦아서 실함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불법의 도리입니다. 실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불법의 이치, 예를 들어서 공덕을 닦는다, 복을 짓는다 하는 그런 이치도 그냥 대충 우리가 귀로 듣고 흘리고 말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구해야 돼. 연구해서 마음에 다 개합이 돼야 돼.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부타회 가입하는 일도 이 하나의 행위가 내 인데서 돈만 나간다 이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작은 행위가 어떻게 나에게 미쳐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 잡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지 말고 이런 이치, 이런 이치를 우리가 복 짓는 일, 공덕 닦는 일이 도대체 이게 진짜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맞춰지도 않는데 이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확신을 갖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게 다 그 불법의 이치를 우리가 문사수 하잖아요. 우리가 설법하는 데서 듣고 그 다음에 잘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천에 옮기는 거. 이걸 문사수라고 그래.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용왕 비유라.
이 저기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비가 내리고 구름이 일고 뭐 한 이 대기의 어떤 변화를 전부 용왕이다라고 용왕의 어떤 그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그 설명하고 말았어요. 이 대기의 그 어떤 그 운행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데 대한 그런 자세한 그 내용도 과학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용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용왕이 있지도 않는 거 상상의 동물인데 뭘 용왕을 가지고 비가 내렸느니 어쩌느니 그런 식으로 이거 엉터리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부 용왕의 어떤 그 조화다라고 이렇게 봐버린 거예요. 대기의 어떤 운행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대기의 운행을 갖다가 그렇게 보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운색각이유라 그래서 구름의 색깔이 각각 다르다. 구름, 비, 뭐 이게 전부 용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대용왕 희우시에 큰 바다의 용왕이 논일 때 보어 제처 득자제하여 널리 모든 곳에서 자유자재함을 얻어서 흥운 충만 사천하에 구름을 일으켜서 가득하게 한다 이거죠.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름이 하늘에 가득한 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라 장마철이나 있는 일이지. 그런데 인도에서 우기가 되면은 큰 구름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야말로 그 넓은 평원에서 손을 이렇게 들면 구름이 손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구름이 지나갑니다. 비는 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야말로 흥운 구름을 일으켜서 사천하에 충변 가득하게 한단 말이야.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전부 구름이야. 기운 종종 장음색이라 그 구름은 가지가지 아주 장음스러운 색깔이더라.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구름색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욕계 육천을 먼저 이야기하고 색계, 무색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육, 타와, 자재천에 요는 욕계에 있는 여섯 개의 하늘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 삼계라 그러죠. 또 하늘로 말하자면 삼계 28천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죠. 욕계는 이제 육천이고 그 여섯 개의 하늘 밑에는 또 육도가 있어요. 시오가기 축생 인도 천도 아스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간 세상이고 또 그 다음에 귀신들 지옥까지 다 합하고 그 다음에 또 육천 여섯 개의 하늘까지 합해 가지고 욕계라 그래 욕심의 세계라 그래요. 타와자재천에 또 욕심이 있어. 제육 타와자재천에는 어피 운색이 여금색이라 거기서는 구름 색깔이 진금색과 같다. 여진금이라 그랬어요. 진금색과 같다. 그리고 화락천상에는 적두색이라 그랬어요. 화락천상에는 아주 붉은 구슬색이다. 그 다음에 도솔타천에는 상설색이다. 하얀 서리와 눈 같은 그런 색이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가지고 차츰 이제 겨울로 접어들 때 아침 구름 색깔을 보면요. 매일 아침 색깔이 다릅니다. 뭐 여름도 그렇겠지만은 이건 이제 그 하늘에서만 꼭 그런 색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상에서는 유리색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3천 도리천에서는 만호색이다. 그 다음에 호세 4천 사왕천상에서는 이제 파려색이다. 파려색이다. 그리고 대수중에는 금광색이다. 그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은 금광색이다 그랬습니다. 긴나라 중에는 묘향색이고 미묘한 향기 색깔이고 그 다음에 재룡 주체는 여러 용들이 머문 곳에는 연화색이다. 그 다음에 야마 주체는 야차가 머무는 곳에는 백아색이다. 흰 거위 색깔 역시 흰색이다 이 말이죠. 흰 거위색이요. 아스라 중에는 산석색이다. 산의 돌과 같은 색깔이 아스라에게는 구름도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다노르 이제 사천하를 이제 말할 때 북울다노르 그래요.
북쪽 세계를 울다놓을 저에는 금염색 금빛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런 색이고 우리 남선부주 남염제 염부제 남선부주 염부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염부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남선부주에는 청보색이다. 아주 푸른 보배 색깔이다. 그 다음에 여이천하에서는 잡장음이니 여이천하라고 앞에까지가 색계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이천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이하이고 여이천은 색계와 무색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계와 무색계는 잡장음이니 여러 가지로 장음하였으니 수중소락이응진이라 대중들의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응한다. 그래요. 이건 이제 구름 색깔을 여기 이제 그 사는 지역마다 뭐 한 가지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도 구름 색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때 어떤 그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사진 찍어놓은 거 올려놓은 거 보면은 정말 뭐 별의별 그런 그 구름색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는 본래 색이 없어요. 하늘은 뭐 텅 비었으니까 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구름에 의해서 이제 색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광 차별류라 그랬어요. 번갯불이 차별한 비유다 그랬습니다. 번갯불도 여러 가지로 이제 차별한다. 이것도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다 같은 번갯불도 차별하게 보이고 구름 색깔도 차별하게 보인다. 이건 이제 지역 따라서 사람 따라서 어떤 상황 따라서 또 어떤 대기의 변화 따라서 모두가 차별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뭐 어느 곳으로 뭐 색계나 무색계로 올라가서 보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부 타와 자재체는 전광, 번갯불이 또 다시 타와 자재체에서는 운중전요 여 일광이며 구름 가운데 아주 번개가 번쩍이면은 마치 태양의 빛과 같고 또 화락 천상에서는 여 월광이요 그랬어요. 달빛과 같고 또 도솔 천상에서는 연부금 연부단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그 금이 있어요. 금 색깔과 같고 그다음에 야마 천상에서는 가설색이요. 요건 이제 하얀, 흰 옥, 그리고 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눈과 같은 그런 흰색이고, 33천에서는 또 금염색이고, 금이, 금빛이 나는 색이고, 또 사천왕 위에서는, 사왕천 위에서는 중보색이고, 여러 가지 보석이 뒤섞여 있는 그런 색이고, 대 가운데서는 큰 바다에서는 적주색이며, 그 번갯불도 그렇게 이제 색깔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 뜻이네요. 긴나라에서는 유리색이고 용왕 주처에서는 용왕이 머문 곳에서는 보장색이며 야차 소주에는 야차가 머무는 곳에는 파려색이요. 아스라가 있는 곳에서는 만호색이며 울다놀 부울다놀에서는 경계에서는 부울다놀의 경계에서는 화주색이며 불이 불꽃 같은 그런 그 구슬, 불꽃 같은 구슬의 색이고, 그러면 연부제 중에서는 제청색이며, 여이천하,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 그 위에까지는 욕계 이야기고, 욕계, 색계, 무색계, 그걸 우리가 삼계 도사할 때 삼계 이야기죠. 이런 거는 눈에 휑하게 알아놔야 돼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어떤 그 생명체가 사는 그런 그 어떤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정신적인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욕계, 새끼, 무새끼가 제일 합당하게 설명이 되고 어떤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건 아직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설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계니 새끼니 무새끼니 하는 것을 사람이 사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수준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건 너무 잘 맞아요. 그저 욕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나깨나 욕심, 욕심만 가지고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사는. 그 다음에 다른 욕심 없이 그저 어떤 신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냥 문학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그런 데만 아주 심취해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욕심 없고 그저 그게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시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불법을 공부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온으로 된 육신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다른 욕심은 아무것도 없어. 그건 욕심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깊이 들어간 그런 정신세계를. 그걸 새끼라 그래.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욕심은 없는 그런 거. 어떤 그 생활 수준, 생활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는 이 육신마저도 생각하지 않아. 육신마저도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래 옛날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육신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어. 뭐 밥을 먹었는지 병이 들었는지 어쩐지. 그래서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들을 보면은 단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찍이 돌아가신 분들이. 왜냐? 육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은 무색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어요. 그건 무색계. 육신마저도 떠나 있어. 근데 그보다 조금 이제 차원이 이제 낮은 사람은 육신은 가지고 있대. 육신은 관리해. 그러나 욕심은 그렇게 없는.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좀 하급하다고 할까? 그러면 이제 욕계. 이제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봤자 별 볼이 없는데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초발심 사경문에 그 기감매양하야도 차시는 전개요. 아주 욕심 부리면서 그저 먹는 것만 밝히고 그렇게 해봐야 차시는 전개 이 몸뚱이는 언젠가 무너질 때가 있고 차교수하야도 명필유정이니라. 금은 보화를 갖다가 감고 온갖 명품만 가지고 그저 감고 그렇게 해봤자 차시는 차교수하에도 명필유정이나 목숨은 반드시 마칠 때가 있느니라. 아주 그 우리 그 출가한 스님들이 행자 때 배우는 글이에요. 그런 글을 공부하면은 감동 오죠. 감동 와. 기가 막히게 그 음성 싹 깔아가지고 설명해 놓으면 아주 금방 뭐 도인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런 걸, 그런 게 의식 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좀 더 다른 차원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돼지처럼 그렇게 사는 거 참 옆에서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하고 안다는 게 그 사람하고 이웃하고 산다는 게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긴 나라 여 이천하 거기 이제 잡장색이고 여러 가지로 장엄한 그런 색이고 그 새끼 무색끼입니다. 여이천하는 위에서도 그렇고 밑에서도 그렇고 전부 새끼와 무색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운색상 전여견이니라. 구름의 색상과 그리고 번개불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구름 이야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번개불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성부동류라 그랬어요. 내성부동류. 우레소리도 우레소리도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비유를 듭니다. 타와자재천의 내지는 여범음이요. 거기서 타와자재천에서는
그 내성이 울리는데 범천의 소리와 같고 아주 범엄하면 불교에서 아주 좋은 소리로 봅니다. 청정한 소리. 우리 그 연불 옛날 쪼로 연불하는 것을 범패 이렇게 말하거든요. 범패. 그 범천의 소리가 그렇게 이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락천 중에서는 천고성, 하늘의 북소리다. 하늘의 북소리. 북이 둥둥둥 울리는 것. 그 둥둥 울리는 것은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가 치는 북소리고, 천고, 하늘의 북소리는 또 다르겠죠. 그 다음에 도솔, 천상에는 가창음요, 노래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안 놀라죠.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우리의 소리가 크게 터지면은 정말 놀랄 때가 있죠. 가창성이라, 가창음이다. 노래 부르는 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야마천상에서는 천녀음이다. 하늘의 천녀들이 노래하는 소리, 음성 소리와 같고, 저 33천상에서는 여 긴나라 종종음이요. 긴나라가 가지가지로 소리를 부르는, 소리내는 것과 같고, 호세 사왕, 동서남북 이제 사천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호세라고 또 표현해요. 호세 사왕에서는, 제천선, 호세 사왕의 모든 천상 장소에서는 건달바 소출음이다. 건달바가 내는 소리와 같으면, 해중에는 양산이 산격성이요. 두 산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고, 긴나라 중에서는 소적성이라, 필이나 퉁소를 부는 소리와 같고, 우리 소리도, 그렇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 용성 중에서는 빙가성이요. 가릉빙가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릉빙가 소리. 그 불교에서는 가릉빙가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그 새가 가릉빙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들이 사는 곳에서는 가릉빙가 소리와 같다. 우리 소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차 주체는 용녀성이요. 야차들이 머무는 곳에는 용녀 소리와 같고, 아스라 중에서는 천고성이요. 여기도 또 천고가 또 나왔네요. 화락천 중에도 천고음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천고성이요 했습니다. 인도 중에서는 해조성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해조음 소리와 같다. 바닷물이 몽돌이라고 하나요. 모래사장보다도 몽돌이 있는 데 가서 물이 들락날락한 소리를 들으면 참 그 소리가 아름다워요. 아주 그 물이 들어갈 때 그 몽돌이 쫙 밀려 들어오고 또 나갈 때 또 밀려 나가면서 내는 소리 정말 아름답고 좋죠. 그런 소리들이 각각 다르다. 그 다음에 강우 부동유라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끝에 가서 이제 다 이야기할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또 이제 타와자재천, 이건 욕심세계입니다. 역시 타와자재천에는 우묘향과 아름다운 향기와 가지가지 잡화, 가지가지 여러가지 꽃들을 비내려서 장엄을 삼고 타와자재천에는 비가 온다는 게 아름다운 향기, 그 다음에 가지가지 꽃들이 비처럼 내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락천에서는 다라라고 하는 꽃과, 그 다음에 만다라화와, 그리고 택향, 모세의 어떤 그 향기, 그런 것을 비내리며, 그 다음에 도솔천상에서는 마니구슬을 비내려, 그래가지고 구족 종종 묘장, 보장음이라 가지가지 보배장음과, 그 다음에 개중보주가 월광과, 개중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자가 오직 천자만이 상투 위에다가 천자의 상징으로 그 상투 위에다 올려놓는 최고 좋은 보물, 보석 구슬입니다. 그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슬을 머리에다가 올려요. 그 들어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오죠. 월광과 같은 것과 달빛과 같은 것과 상묘 이복과 진금색 아주 고급스러운 옷과 그리고 진금색을 비 내리며 저 위에 우자를 그렸다 쓰입니다. 비 내리며 또 야마 중에서는 야마천 중에서는 기대 번 그다음에 이제 일산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화만 꽃다발 그리고 바르는 향 아름다운 장엄구 그리고 적진주색 그다음에 상묘이 아주 훌륭한 옷 그리고 가지가지 중기약 여러 가지 악기들을 비 내리며 이게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각각 이제 복 따라서 천상이니까 그 사람들을 복 따라서 그렇게 이제 비가 그렇게 달리 이제 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우산을 파는 사람에게는 비가 어떻게 보이죠? 돈으로 보이겠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가뭄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단비, 그야말로 단비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값지고 고마운 비가 되고 그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각자 사람이 업 따라서 비도 그렇게 달리 비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꼭 고정된 것은 없어요. 절대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가치가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살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절대 고정된 길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도 절대 고정된 길은 없습니다. 각자 잘못 산다고 절대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여러분이 최선의 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옳아요. 그건 그대로 옳습니다. 절대 자기 비관하거나 부정하거나 절대 그럴 게 아니고 그저 외형만 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부러워하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속 들여다보면 그 속에도 다 썩어서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다 썩어서 포장만 근사해 볼 뿐이야. 오히려 자기 인생이 더 나.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이 더 애착에 가고 더 나. 고정된 길은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뭐가 꼭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착각이죠. 절대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따라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삶의 길을 열심히 정진하면서 나가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엄경을 만났으니까 화엄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화엄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 어떤 보시보다도 내 자신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것이고 가장 큰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첫째, 내 자신이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지혜가 많아야 되고 말하자면 자존심이 넘쳐 흘러야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뒤에 실천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땅은 저절로 젖게 돼 있어요. 그런 이치입니다. 여기 이제 내리는 비가 각각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잘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천에서는 여의주와 33천의 여의주와 또 견흑, 이거는 굳고 검은 그런 그, 향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도 향이에요. 그 다음에 전단향, 그리고 울금도 향 이름이고 게라도 향 이름입니다. 다마도 향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에는 그 어떤 그 향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향들을 소개를 합니다. 묘화,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향수, 그 다음에 잡상우, 여러 가지 상자부, 모양이 여러 가지로 된 그런 그
비를 내리며 그런 말입니다. 33천에서는 그 두 줄 전체가 이제 내리는 비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 선교에는 사천하, 호세 사천하 가운데서는 미선, 아주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의 색향 미로, 색과 향과 미로서 미를 비내려서 증량력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을 갖춰서 아름다운 음식에 색향미를 갖추고 그리고